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양재문전 바디 마스크 불완전한 상상 전시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있어서 하다가 퇴근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포토페어, K포토페어 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뭐 홍보물 준비하느라고 바쁜 하루를 보냈고, 또 이제 다른 리플렛을 요청하신 분, 리플렛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도 또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마음도 있는데, 오늘은 거의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살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가서 조금만 먹고 자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식사를 하시고 어떤 음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은 떡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안 하고 그냥 퇴근하려고 했다가 지난주에 포항에 포토페어 참여하느라고 한 3-4일 쉬었더니 또 이제 패턴을 익혀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오늘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월요일은 비움 갤러리 휴관인데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겠다고 하면은 시간 약속을 정하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관람을 원하신다면 예약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예전에는 못 모르면서 많이 알지 못하면서 막 아는 대로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는데 알면 알수록 더 얘기하기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또 깊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무작정 다 공개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갤러리 투어를 많이 다닐 때 전시 영상을 전시 사진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했었었는데 몇몇 갤러리에서는 작가 요청에 의해서 뭐 이미지를 내려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가 너무 공개되는 것을 꺼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입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지가 온전하게 공개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절은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관람자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작가에게 어떤 피해가 주지 않을까 하는 고려하는 차원에서 갤러리 투어 시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관객분들은 작품을 갖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찍어서 기록을 남기듯이 찍어서 촬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관람자의 취향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작품에 있어서의 감상은 관람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미리 지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전시에 따라서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재문 작가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셔서 감상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보면서 다양한 내면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매일같이 작가님이 계시면서 어떤 변화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것들,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방문을 하셔도 여느 때와 똑같은 전시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뭐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이야기하는 게 망설여지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번 전시는 직접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간 내서 방문하여 주시면 좋겠고,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우연이든 아니면은 방문을 해 주시고 있는데, 창문에 좀 디스플레이를 해 놓은 것이 효과가 있는지 창문 보고 의아해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할 때는 창문 쪽에도 디스플레이를 해서 보시는 분이 궁금해하고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문 선생님이 이번에 저희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하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자주 오셔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지,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살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작품은 20점 내외로 전시가 되어 있지만은 뭐 소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작가님 제작하신 카렌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품 액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뭐 액세서리도 준비를 해주셔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양재문 작가님하고는 이제 12월에 있는 K-포토 페어 거기에도 함께 나갑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반응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입니다. 지금 100인 100작품전 작품 리스트는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몇몇 캡션에 대한 수정만 마치면 공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0인 100작품의 작품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원하시는 분들께 먼저 공개해드리고, 뭐 작가님들의 프로필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 자료도 이미 다 받아져 있으니까 리스트 정리만 확인이 끝난 다음부터는 공개를 할 예정이고, 전시 작가가 100명인데 198명의 작가님들과 2명의 소장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장자분도 두 분이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소장자분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작가님과 소장자분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분야도 되게 다양하고, 단지 조형이 입체 작업은 있지만은 조형은 좀 없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공간에 대한 새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공간에 대한 테스트, 그런 것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번 백인전을 해보고 다음에 또 아지트 미술관에서 전시를 백인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점을 고려해서 조형물 작가님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것은 이번 전시를 보시고 확인하고 조형 작가님들도
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출품하셔도 되겠습니다. 케이포토페어에는 좀 그 활발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관객분들의 유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5,000원인데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VIP 입장권을 보내드립니다. 혹시라도 인사동 오시게 되고 인사동에서 관람을 원하신다면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도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제6회 프린팅월 비움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시입니다. 현재 20여 명 작가님들 접수가 되어 있는데 20여 작품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총 50점 작품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 작가당 최대 4점까지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은 비움 갤러리 프린트로 전시하게 되고 작품을 가지고 오시면은 원화로 전시하게 됩니다. 프린트 또는 원화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이 눈에 띄게 된다면은 판매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시 작가 중 5명을 선정해서 단체전을 초대합니다. 전시 작가 중 1명을 선정해서 개인전 초대합니다. 누적 전시 작품 수가 16점이면 개인전 초대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선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 전시이고 지금 접수는 11월 10일까지 작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만원의 작품들로 한 작가당 최대 4점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네, 많은 작가님들의 응모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사진하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촬영도 하고 전시도 여러 번 하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잡고 싶어 하시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셔갖고 한번 온다 하셨었는데 여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고 계속 얘기만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든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작품을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방향을 잡기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셔서 그냥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방향도 잡아가고 또 전시 기획 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도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리된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도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뭐, PDF로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꾸준히 정리하는 그런 요령도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갤러리 시작하면서 도록 만들고 PDF 작품 리스트 만들고 이런 것을 그냥 꾸준히 막무가내로 해왔는데 최근에 여러 작가님들의 도록의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판매 요령이라든가 작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듣고 지켜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의 경험이나 다른 갤러리들의 경험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저도 은근히 배워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네, 비움 갤러리는 명암, 엽서,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생 공모전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일이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얘기하면서 안에서 변화를 느끼고 그 변화로서 보여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오늘은 퇴근하기 전에 이런 라이브 방송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간략하게 주저리 얘기해 본 것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궁금한 점이라든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